쇼미더고민. 예, 우리 도시아경제 시청자분들과 늘 함께하는 쇼미더고민 시간입니다. 요즘 저희 분양올림픽에서 다양한 분양 청약 단지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과 연관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전화로 간단하게 문의를 주시고 나서 조금 더 상세한 개인 상담을 신청을 하셨으면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아직 간단한 질문만 던지신 상태여서 제가 그것과 연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뭐였냐면은 광명뉴타운 2구역 조합원 매물을 현재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분양이 진행이 되면 청약을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을지 이거를 물어보신 거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참 좋은데 이것이 하나의 투자의 계획으로서 보실 수가 없는 것이요. 청약을 기다려서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것이죠. 거의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단지입니다.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것이기 때문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생각을 하실 때 혼동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수익은 그 투자 안에 리스크에 비례한다고 하죠. 근데 그 리스크라는 것이 막 위험이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사고 나서 막 떨어지고 이제 그런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내가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약은 불확실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된다면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큰 이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확률은 극히 떨어지는 것이고 이 구역의 조합원 매물을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청약이 당첨되는 것보다는 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청약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확실한 내 집 장만의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차이점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이 구역 매물이 그렇게 골라보실 수 있을 만큼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실 수 있게 제가 계략적인 틀을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광명뉴타운 2구역이 분양이 진행이 됐을 때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번 예측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요. 대표적인 정비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됐던 단지 중에 레미안 원베일리가 있고요.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첫 번째 재건축 단지여서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근데 당초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의한 분양가격, 책정된 분양가격보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서 분양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해 버렸죠. 그 과정에서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시지가의 상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이었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계략적으로 그러한 흐름을 대입해서 보자면 레미안 원베일리의 공시지가가 약 14% 상승을 했고 결과적으로 분양가격은 15% 이상 거의 16%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광명 2구역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보면 가장 최근에 분양을 진행했던 단지가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가 있었습니다. 뭐 과거와 같은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었다면은 이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의 뭐 일반적인 그 시세 상승 정도를 뭐 적용을 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이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가 분양을 이룬 이후에 광명 2구역의 공시지가의 상승분을 추산을 해보면은 10%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것을 아주 이제 보수적으로만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최소한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분양가 대비 공시지가의 상승 10.4%의 공시지가 상승 그 정도 수준의 분양가 상승은 예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더라도 광명 2구역 34평형 기준 예상 분양가는 7억 1200, 7억 1000에서 7억 2000 사이 정도 그거를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주 이후의 시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자면은 앞서서 이제 분양이 진행이 됐던 푸르지오 센트베르 분양권 실거래 가격이 10억이 넘는 수준이죠. 10억 3200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입주를 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벌써 15억을 넘긴 상태인 것입니다. 문의를 주신 분께서 그리고 또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광명 2구역에 어떤 조합원 매물이 있는데 거의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조합원지 양도가 가능한 매물을 그 안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물건이 나왔는데 가격을 비교를 해 보셨을 때 광명 2구역의 예상 분양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현재 실거래가, 분양권 실거래가나 아니면 입주 이후의 실거래가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면은 가격으로서는 좋은 조건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예상 분양가, 일반 분양 가격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 조합원 매물을 매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단계부터는 이제 개인의 판단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가 있어서 굳이 청약을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 자금 규모로 조합원 매물을 바로 매수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너무나 빠듯해 갖고 어떻게 해서든 이 청약을 기다려 보셔야 된다는 뭐 그 정도의 자산 규모라면은 어쩔 수 없이 청약에 좀 기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비 사업과 그리고 정비 사업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아파트의 청약 이 두 가지를 바라보실 때 항상 이 두 관점을 모두 평등하게, 균등하게 갖고 가시면서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를, 이렇게 저울질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청약은 당첨만 된다면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만 확률은 너무나 떨어진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내 돈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이 정비 사업, 이 조합원 매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확실하게 내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양쪽을 저울질 하면서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이득이 될지 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광명 2구역 조합원 매물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뭐 다 이제 보도를 통해서 한 번씩은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의에 의해서 향후에 이제 추진되는 그 방안이 정비사업 조합원지 양도 제한 시기를 앞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존의 조합 설립 이후였다가 안전진단 통과 시점부터 이제 카운트를 할 수 있게 조합원지 양도 제한을 걸어버릴 수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이고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이후에 조합원지 양도 제한이 생겼던 것을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양도 제한을 시작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벌어질까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현상이, 예측되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보통 정비사업 물건들, 재건축이 되었건 재개발이 되었건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적정 시점에 프리미엄이 형성됐을 때 시세 차익을 보고 단기에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구도를 많이 그림을 그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그 순간부터 불가능한 거죠. 정비사업 물건을 매수하신다는 것은 단기 차익 실현이 아니고 그곳에 그 정비사업장이 있는 그곳에 내 새 아파트를 기다리면서 내 집장만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셔야만 이 제도의 취지 하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좀 확실한 앞으로의 비전이 보이는 그런 정비사업장만 잘 골라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투기, 제발 이제는 좀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 아직까지 내 집장만을 못하신 분들이 합리적으로 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정비사업을 바라보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고민 내용들
우리 도시와 경제 채널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요. 이거는 좀 추가로 더 내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 702-6888번으로 또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채널 구독하시고 늘 이게 즐겨보시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추가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시장의 흐름과 또 앞으로의 그 비전에 대해서 정책적인 또 이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요즘은 참석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영상 보시고 지금 신청하셔도 몇 주 정도는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너무 늦게 신청하시게 되면 한참 뒤로 밀리니까 지금 2분기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뭐 하반기에 강의를 들어버리시게 되고 그러면 뭐 시의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강의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은 한 발 빠른 이 부동산과 관련된 좀 큰 해안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늘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전화 주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3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 앤 더 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